세상에서 보물을 찾는다니 말이 되는 소리라니. 저기 찾긴 찾네요 지금. 아 저기요. 네, 안녕하세요. 저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선생님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만의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네? 나만의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보물을 찾고 있다고요? 수줍음이 많으시네요. 네. 쑥스러워 하던 것과는 달리 맨손으로 고무를 뒤지는 열정의 몸짓. 근데 여기서 정말 보물 나옵니까? 자기는 보물 찾는다고 이렇게 빼고 와서 둘러보십니다. 진짜 보물이긴 맞아요? 저희한테 보물은 아니죠. 저분한테 보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더 궁금해지네요. 네. 아니 대체 뭘 그리 찾는가 했는데. 예? 네? 뭐라고요? 기안 엘프판 도장 구했네요. 엘프판? 요요요 내 고두판이 보물? 저거 영화에서만 보던 거. 입히는데 내 고두판. 오래됐는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입히시는데 아직 기안은 말이죠. 나훈 씨. 이미자 씨요? 관련된 음반이죠. 나훈아 씨. 또. 이게 보물인 거예요? 제가 옛날 가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겐 둘도 없는 보물. 오, 저 LP. 아니 근데 찾는구나. 이런 보물상에서 LP 판들이 있네. 이사가거나 뭐 주시라거나 이런 버려진 것들을 화합을 잡으니까 이 공사를 가져와서 팔기 때문에 한번씩 내 것판이 들어오게 된 거죠. 예. 아 그래요? 예. 옛날엔 다 저거였었는데. 보물 뒤지는 것도 불사할 만큼 아저씨에겐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지다는 LP판. 이걸 요즘에 버리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아, 이제 요새는 뭐 거의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보기가 어려워요. 드디어 보물의 방이 열리는 순간. 어머 우와, 우와. 빼곡하네. 오. 야 이 방 전체가 야, 아저씨의 보물들. 아 여기를 봐 저기를 봐도 온통 꽉꽉. 책장 칸칸마다 가득 채워져 있는데 공기조차 통하지 우와. 못할 정도로 빼곡하다. 우와. 심지어 벽까지 점령당했을 정도. 규모가 얼마큼 돼요 그러면? 이 몇 장 정도 돼요? 한국 가요만 한 8,000장 됩니다. 8,000장? 거의 8,000장?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가 여기 있다. 무려 그 개수만 8,000장. 특히 그 중에서도 60년대 이전 가요는 거의 다 사장하고 있습니다. 60년대 60년대까지 나온 음반 다 갖고 계신가요? 예. 1960년대까지 음반은 빠짐없이 전부 다 소장.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예. 같은 사람 같은데 다 이분은 누구예요? 예, 남인수 선생님 음반입니다. 아~ 남인수 선생님? 예,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분의 음반, LP 음반은 국내 생산된 거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요의 황금시대라고 불렸던 1930년대 그때 활약했던 가수 중 최고의 가수로 뽑히는 그렇죠. 남인수의 네. 앨범은 무려 한 150여장 정도 제가 사장하고 있습니다. 150장? 예. 진짜 많이 우와.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아저씨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들려주기로 했는데 야, 이게 예전 거잖아요. 50년이 훌쩍 넘은 LP판은 어떤 네. 소리가 나올까요? 아 나오죠. 50년은 오, 이 소리가 이제 좀 지직지직하면서 네. 오 나온다. 맞아 저런 맛이 났다. 추억은 방울방울. 아~ 이 노래 이제 알죠? 이 소리가 깨끗하네요. 낭낭한 목소리, 미성이 매력이고요. 그 저음과 고음을 넘나드는 막힘없는 창법. 그게 단연 뭐 다른 가수들에서 발군이 아니었나. 아 여기 있는 LP는 그러면 나훈아 씨 음반. 신기하네요. 아 전부 다. 아. 가요계의 영원한 오빠 이름만 들어도 떨리는 그 존재 나훈아의 앨범도 무려 150장. 거의 다 아니신가. 뿐만 아니라 엘리제의 여왕 이미자의 앨범도 전부 다 모았다고. 그리고 배우 선생님의 데뷔 앨범이기도 합니다. 초창기 아주 기괴한. 아 이거는 저 고 배우시네요. 예, 예. 예. 한 64년쯤으로 64년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향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국민 가수로 손꼽히는 배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그의 희귀 앨범까지. 어, 이건 뭐예요? 예, 남인수 선생님하고 배우 선생님 짝퉁 음반이. 예? 짝퉁 음반들이. 어? 그 시절에도 모다 모다 심지어 모창 가수 모창 가수가 있었어요. 지금 아직요? 남인수 지금 히트 앨범인데 타이틀 밑에 노래 다른 분 남인수 나와 짝퉁.
당대 최고의 가수 남강수님이고 이름 한 글자만 다른 모창 가수 남강수. 모창 가수가 있었군요.